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몇 번 인사드리죠? 클라라 강입니다. 아, 자동이에요. 송.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와서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싫어해도 더 덩달아 많아질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어떤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약속한 거죠? 네. 뭘까요? 선생님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니까 좀 리페어맨 같죠? 안 어울리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리페어맨 분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색소폰을 제가 함부로 막 만지지 않아요. 그 대신 다 관리는 제 몫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딱 예의를 갖추고 악기를 점검하는 거에 대한 점검이 아니죠. 참 관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남의 영역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 또 마법의 책상이 제 자리를 세팅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책상이 올라오죠. 악기도 올라오고 우와. 11 시리즈 악기 가지고 한번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내릴까요? 네, 선생님 너무 올라왔어요. 너무 올라왔나요? 한 이 정도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른 거보다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기를 불고 나면 첫 번째는 마우스피스와 리드, 그러니까 조립의 역순으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럼 리드는 흐르는 물에 헹구시는 게 좋다고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쪽이 찌르지 않도록 그냥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그리고 네. 혹시 그거를 물속에 담궈 놓으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좋지 않아요. 탄력도 죽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담그지 마십시오. 사실은 네. 리드 회사의 권장사항입니다. 리드를 물에 오래 담그지 말라는 건.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는 정도. 그리고 이제 리가철 제거하면 이제 피스도 흐르는 물에 그냥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닦아주시면 흐르는 물하고 저기 그 뭐죠? 페이퍼 타월? 그런 걸 네. 닦아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세제로 가끔 닦기도 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하도 깨끗하게 입에 닿는 거니까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은 넥이에요. 넥 부분은 뭐 어떤 분들 여기다 물러서 씻는다는데 이 부분이 가죽이 있죠. 가죽은 그렇죠. 위험하죠. 물에 닿으면 경화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물을 넣지 마시고 그럼 선생님 네. 이쪽에서 가나요? 이쪽에서 가나요? 항상 이제 잘 아시겠지만 큰 네. 쪽에서 작은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용 이 수압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지나갈 때 천천히요. 왜냐면 이게 엉키는 것도 있지만 넥은 잘 안 엉켜요. 다행히. 그렇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는 이제 이미 닦아놨어요. 닦아놨는데 몸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침 제거는 했어요. 다만 가끔 이 안에 수압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급할 때 특히 많이 걸려요. 왜냐면 그렇죠. 집어넣다가 엉켜버려요. 어디에 걸리는 거죠? 이 유장까지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정도 위상까지 1번, 2번, 3번 키까지도 올리다가 멈추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분들이 풀러서 빼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걸렸다는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러면 긴 튀김용 젓가락 정도 하나 사놓으시면 돼요. 저 가방에 봤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뚝 눌러서 거꾸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긁히지 않게 하고 요 안에 옥타브 관련된 중간 옥타브 톤홀 있잖아요. 그거 건드리지 않도록 그래서 넣고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 20년 넘게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는 저는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가구용 광택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가구용 광택제인데 그 유명한 뭐 상표예요. 그리고 미국의 제2사에서 만드는 건데 왜 이걸 쓰냐면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일본 악기사를 갔는데 악기사에서도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악기 공장에서도 심지어 쓰고 있고 프랑스도 이걸 쓰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거는 가죽 전용 아닌가요? 아니 이건 이제 가구용. 가구. 가구. 가죽보다 가구용인데 이유가 뭐냐면 연마제가 안 들어있어요. 연마제라는 건 이 도금을 벗겨내기 때문에 반짝거리게 닦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도금이 벗겨져요. 근데 이거는 단지 지문 정도가 다시 찍히지 않는 용으로는 좋습니다. 좋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닦으실 때는 뭐 철에다 묻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썼냐면 직접 분사했어요. 그냥 근데 멀리 약간 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쏴요. 일자로 나왔는데 막 노즐이 막혔을 때 한번 쏘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면 극세사천을 쓰세요. 가급적이면 이 극세사천. 그래서 극세사천을 쓰셔서 이렇게 닦아주면 첫 번째는 편하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다시 지문 찍히는 게 적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폰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시면 이제 여기에 다시 지문을 찍었을 때 이제 맨들맨들해서 지문이 잘 안 찍혀요. 악기를 쓰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 그 유독 땀이 많은 분들 손에. 그렇죠. 그래서 땀이 많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식이 빨리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도금도 라카를 칠했어도 벗겨져요. 막 항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내 악기 이렇게 벗겨지다는데 유독 땀이 많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뿌릴 때 예. 이런 토놀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게 해야겠네요. 좋은 지적을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그 예를 들어서 가죽에 묻는 건 그리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이렇게 보이나요? 좀 뿌려진 게 좀 많이 뿌렸는데 뿌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럼 이 톤홀이라고 말하는 부분 참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안에 이 혼 이 보시면 이 안쪽을 톤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톤홀 이 톤홀 쪽 안까지 들어가면 이제 가죽에 묻으면 가죽은 액체가 담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어 냄새도 좋아요. 네, 냄새 좋죠. 네. 네 맞죠. 이게 이제 아마 라벤더 향인데 그렇죠. 레몬 향, 라벤더 향, 들국화 향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 향을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레몬 향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레몬 향이 악기 케이스에서 나니까 약간 화장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편견인가? 그럴 수도 있죠.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닦았어요.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 있죠. 저음 키 보면 이 위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좀 세워서 여기를 덮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이것도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악기를 불고 나서 어떤 분 그러세요? 침도 안 닦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정말 담배까지 태우시면서 아 그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죠. 죄송한데 예의가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니코치도 들어가고 막 타르도 들어가고 한대지만 내 입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숟가락을 신발장에 넣으시겠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뭐, 담배 태우시는 분한테 무조건 그게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지 않거든요.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악기에 그대로 둔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닦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도 나는 거 아닐까요? 뭐 곰팡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한 분들은 뭐 깜짝 놀랄 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면봉을 좀 준비를 하세요. 네. 면봉을 준비하시고 이제 보시면 면봉을 준비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그 땀띠 제가 제2사 미국의 제2사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땀띠 분을 가지고 이것도 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통 같은 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은 제가 통을 여기다 요것도 한번 해보자. 이 통에다가 조금 이렇게 소량을 부으세요. 이거를 이제 하실 때는 파우더 페이퍼를 쓰시기도 하지만 뭐 나중에 털을 내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고 면봉으로요 이 분을 묻힌 다음에 충분히 털어내세요 충분히 충분히 털어서 아, 그래요? 면봉에 너무 많이 묻어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침이 묻어있는 경우는 특히 밀가루 반죽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드디어 톤홀입니다. 톤홀인데 가죽을 닦는 게 아니라 이 톤홀이라고 말하는 이쇠 부분 아래쪽 메탈 부분 네. 이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닦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침에서 흘러나온 다양한 이물질들 내지는 침에서 나온 탄성분들 붙여줘요. 그런 거 닦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붙어있는 키 위주로 많이 닦으셔야 되는데 솔샵이라든지 이 안쪽에 보시면 솔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샵 저음 도샵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닦아줘도 이거 충분히 털어내세요. 털어내고 여기만 소량을 가지고 닦아내는 거. 다행인 건 이 재료가 괜찮아요. 뭐냐면 날아갑니다. 물이 나도. 그래서 톤홀을 가끔 닦아줘요. 이거 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억지로 여기 닫혀져 있는 키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세요. C1키라고 하는 고음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걸 넣어버리면 벌어져요. 그만.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닦고 위에 닦고 이 위분들을 다 닦아요. 닦아주고 나면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고 톤홀 붙은 데를 다 닦아주신 다음에 무리는 하면 안 되겠네요. 움직여보면 오 소리도 좋아요. 제가 볼 땐 소리 좋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과하게 남지 않도록 그 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문 묻은 걸 지웁니다. 근데 또 아까도 하나 또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 스프레이를 뿌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몸체에 키를 닦기 위해서 이제 과하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가냐면 이거 빨리 안 닦아주시면 자국이 남는 아니요 자국 남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젖어서 이 달려있는 코르크들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어떤 분이 무슨 악기에 코르크가 있냐 그러지만
코르크가 들어있잖아요. 키를 누르고 닫히는 과정에서 그 코르크들이 부풀어요. 그래서 심지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악기 차라리 닦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 방송도 봤어요. 근데 그건 또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 소중한 악기를 좀 깨끗하게 닦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면봉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묻어있는 부분들을 좀 닦아주면 됩니다. 근데 손이 악기도 보면 악기를 다루는 애정이 있고 그러면 빨리 닦거나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능숙하게 이렇게 어디 닿지 않게 잘 닦아요. 주의하실 점 하나 있습니다. 스프링의 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그 스프링에 찔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세요. 이게 제가 항상 봐왔는데 선생님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닦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 닦지 마세요. 차라리. 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그냥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 노래가 하나 생각나긴 하는데 아무튼 다른 거보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 닦으면서 저는 이제 마감 뉴스 예전에 볼 때 지금은 좀 마감 뉴스라는 게 좀 없이 아무튼한 뉴스를 많이 하지만 TV에 마감 뉴스를 보면서 많이 닦았어요. 그래서 닦으면서 앉아서 천천히 애정을 가지고 닦으면서 내 악기에 이상은 없는지 하고 관리하면 악기의 수명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23년 된 차를 타는데요. 도장이 아직까지 멀쩡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리예요. 정말 사람도 관리, 악기도 관리. 저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관리해 주시고 나는 귀찮다 그냥 편하게 쓰시고 이런 뭐 이렇게 옷 입으신 분들 리페어맨 찾아가셔서 한 번에 청소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악기가 연주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준다는 점에서 항상 저는, 관리 아니 그럼요 이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오늘 이제 다른 것보다 다른 내용은 뭐였냐면 그 악기를 조금 더 소중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악기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슨 강의 같아요. 무슨냐면 시연 언박싱 하고 악기 시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필요한 거 생각나면 이렇게 이어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 주시면 그 필요한 영상들을 또 보내드릴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초보에 대한 이야기 말고 중급에 대한 이야기 달 때 그런 식으로 달아주실 때 구독해 주시고 관심 보이실 때 또 다양한 얘기가 나갑니다. 악기 오늘 한번 이렇게 잘 닦아봤습니다. 이 가구용광특제 특별 홍보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시중에서 한 2천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놓으시면 오래 씁니다. 그리고 애기 가루. 그렇죠. 아이들 예전에 땀띠에 네. 쓰던 분인데 소량을 묻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면봉하고 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같이 함께 해주신 클라라 강입니다. 섹스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왜 하나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